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를 좀 막는 방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상습적인 면이 있어요. 10명 중에 4명이 재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고 단속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되죠? 지금 마약 재범률이 한35% 전후가 되죠. 그건 그러니까 중독성이 마약보다 더하죠. 그러네요. 지금 음주운전 재범률이 한45%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마약보다 더 심각한 게 마약은 개인 혼자만의 어떤 문제로 했으면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저렇게 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음주운전의 단속망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경찰이 단속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단속에 한계가 있고 특히 요즘에 보면은 낮에 사고가 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9살 배승아 양을 덮쳤습니다. 승아 양이 사망하고 같이 있던 초등학생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자는 당시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낮술을 마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지경이었는데도 차를 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음주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승아 양이 숨진 뒤에도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했다 하면 매번 50명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는 특히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의 11.7%가 해가 떠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적발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선 주간 음주자의 비율이 20%까지 뛰었습니다. 낮에는 밤보다 단속이 덜 이루어지니까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고 사고 발생 비율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1대 10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10번 위반하면 한번 단속당한다고 하는데요. 낮에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또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사실 경찰이 밤낮으로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최근 음주사고 사망자는 연간 200여 명, 이틀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마약 복용보다 높은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뭐 낮에는 단속 안 한다. 결국 내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고 실제 또 아마 상당수는 술을 먹고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운이 좋아서 안 걸린다. 운이 나빠서 안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더 엄하게, 강하게 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댓글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살인 미수죄 법으로 정하자. 그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200억, 가해자에게 벌금 100억 법으로 정하자. 네, 국민 정서죠, 이게. 또 변호사님. 그럼 다른 가정까지 망가뜨리는 음주운전, 이제는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맙시다. 다음 것 한번. 음주운전 하는 거 보고도 아무 말하는 거 자체가 방조잖아. 음주운전으로 살인이면 무기징역형을 줘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또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모여서 표가 되고 법안이 되는 건데 문제는 자, 이렇다면 이렇게들 생각하면 단속부터 엄격하게 하는 게 맞긴 한데 길 막고 단속을 하면은 길 엄청 막히고 이거가 사실 또좀 교통권 침해기도 하고 계속 가기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 투망식 단속이죠. 그래서 일정 지역을 딱 투망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단속하다 보니까 차 정체는 물론이고 또 바쁜 분들 아마 또 대부분은 다 음주 안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맞춤형식 단속 그런 음주 한 조짐이 보이는 그런 운전자들만 곤란해가지고 단속하는 그런 뭐 쪽집게식 단속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요, 이 음주운전자들은 저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각종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국가적 어떤 그 방법절이라든가 이러면 사면을 해주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는 제외하자 이런 글을 한번 제가 언론에 냈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원장님한테 공격하던 분들은
나름의 자기 논리가 뭐였어요? 그렇죠. 그 왜 우리는 사면, 이 대통령께서 행사하는 사면 대상에서 왜 제외를 시켜야 되냐. 더 나쁜 사람도 있다. 뭐 예, 그러면서 이제는 저를 엄청 공격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 음주운전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물론 또 다친 사람도 저쪽에 그렇겠죠.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음주운전을 사면해주고 감경해주고 하는 거는 절대 그 음주운전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 말씀을 제가 뭐 드리고 싶습니다. 동승자, 음주운전의 경우에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일종의 대안으로 거론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 예전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집중 단속을 할 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혈중알코올농도만 측정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죄로 뭐 입건해가지고 처벌받게 했었습니다. 동승자는 아예 건들지도 않고 다만 그 동승자가 뭐 단속 경찰과 눈밖에 났다든가 그러면 이제 방조 혐의에 대해서 입건해서 조사를 한다든가 하지만 최근에는 같이 술 먹었고 그 관계가 친구다, 부부 관계다. 그러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같이 요즘엔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스쿨존에서 성하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술 먹은 사람들 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음주를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서 별도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그나마 법이 없는데도 수사기관이 예전에 소극적인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자,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 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 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하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음주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그런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시동을 아예 안 되게 잠그자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저는 아주 클 거라고 봅니다. 이그니션 인터락이라고 하죠. 네. 사실은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45%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내가 불어보고 이게 일정 수치가 나오면은 이게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거니까 저는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스웨덴 뭐 오래전부터 실시했는데 재범률이 적게는 64%,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95%까지 줄였습니다. 이것까지 설치하고서 이렇게 불었면서도 과연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효과는 아주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 긴급피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히 뭘 해야 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긴급피난 시의 필요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논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주운전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인데 긴급피난에 해당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 자신의 생명이나 재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급박한 위난에 처했을 때 불가피한 행동은 처벌할 수 없는데 실제 인정된 내가 성범죄자를 피하기 위해서 운전해서 도망갔다. 네. 그런 경우에는 긴급히나 인정된 뇌가 있고 또 음주운전자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다툼이 발생해서 대로변에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버렸다. 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약간 이동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빠지기도 하는데 이게 원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받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한 긴급피난이라는 것도 사실 판결에서 정립이 됐다는 말은 기소까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은 사실 상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동잠금도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또 디자인하면 되겠죠, 사실은. 그러면 신상공개 이건 어떻게 돼요? 저는 그것도 찬성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신상공개는 아주 막 이 좀 성에 관련된 아주 나쁜 범죄자들 또 잔악한 살인 이런 사람들을 신상공개를 해왔잖아요. 이제는 음주운전도 그거에 버금갈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됐다. 그럼 신상공개를 음주운전에서 대형사고를 친 경우만 하느냐 아니면 맥주 두 컵 마신 경우도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뭔가 사망 또는 아주 중상 입힌 그런 세부 규정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사망자, 중상자까지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상공개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께서 입법안 발의했는데 그게 전제 조건이 무조건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입법안의 주치지고 또 음주 살인 이와 같은 살인죄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 또 재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자가 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음주 사고 나기 전에 철저한 단속, 사고 났을 때의 강력한 처벌 이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입법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단속은 할 수 없으니까 법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입법자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입법자만큼 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